오늘은 경희궁 후원을 찾았습니다. 경희궁은 항일 전쟁 시대 때 가장 많이 파괴된 궁궐 중에 하나이고요. 현재 경희궁의 모습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맞이하여 새롭게 복원한 일부의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눈앞에 있는 이 느티나무는 약 400년 수령을 자랑하는 느티나무고요. 서울고가 자리 잡은 이 앞에 강당이 있었습니다. 아마 강당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때의 서울고를 추억하는 분들은 아마 이 느티나무를 통해서 옛 서울고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. 경희궁의 후원은 바로 경희궁의 정문인 숭정문의 동편을 지나면 바로 후원으로 오게 되고요. 아마 경희궁 가운데 옛날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이 경희궁에 발자취를 가장 많이 남긴 군주는 숙종대왕과 정조대왕입니다. 숙종대왕과 정조대왕이 경희궁에 남긴 여러가지 시, 그림, 그 다음에 궁중 연회 등은 그림이나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. 동편에 오른쪽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후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경희궁 후원은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옛 모습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숲 체험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숲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동편에서 바라보는 경희궁의 지붕 마루들입니다. 참 아름답고요. 사방이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멀리 서울시 교육청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. 멀리 바위가 은은하게 보이는데요. 저곳이 경희궁 내수의 원류가 되는 서암이라고 합니다. 경희궁 내수는 두 원류가 있는데 하나는 서암이고요. 하나는 서쪽편에 위치한 영열천이 되겠습니다.